무당이 어때서? 자네한테는 신이라는 존재들이 계셔. 처음 듣는 얘기 아닐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못하게 왔어. 뭐 하러 왔어? 있어도 저는 모르잖아요. 모를 리가 있나? 촉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촉이 좋을 뿐이지 그냥 촉대로 그렇게 살고 생일이 가는 언제야? 9월 3일이요. 양력? 음력이요. 개띠. 43살이란 말이야. 지금 5년 전부터 이 신의 발동이 더 세졌거든. 그래서 네가 마음을 못 잡아. 일을 못 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있어? 없죠. 있었잖아. 네, 있었다 없죠. 지금은 이제 나홀로지. 얼마나 좋아. 무당이 어때서 내가 첫 마디가 그거였지. 근데 제가 부담을 할 그런 대주는 없잖아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렇지. 덕처럼 석종 유튜브 본적 있어? 내가 무당같이 생겼대. 근데 무당하잖아. 아, 19년 차야. 생긴 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그 정도의 뭐 인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 가장 싶어요. 큰 거는 신병을 막 알아서 무당이 되고, 응? 또 많은 고난들을 겪으니까 나중에 무당이 되고, 대부분 그렇잖아. 근데 자네는 계시기 때문에 자네가 평범치 못하게 사는 거야. 그것도 그 한때는 좀 했나 보다. 나는 무당돼도 좋다고 봐. 일반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거는 너가 사람의 상처가 제일 많아. 이쁘잖아. 근데 넌 사람 같은 거 하면 안 돼. 왜냐고 물어,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이뻐, 어떤 남자들이 봐도 다 탐내는 만한 사람이야. 근데 도도하게 커버하고 커버하다가도 네가 넘어갈 때는 네가 오링이 돼. 결과적으로 또 상처. 무슨 일 하니? 근데도 웃긴 거 있지. 그래도 먹고 산다는 거. 여기서 또 웃긴 거 있지. 가오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응? 왜 그럴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하러 왔어? 바쁜 나한테. 물어봐, 궁금한 거. 어디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잖아. 그쵸? 네. 그냥 사면 초과라는 게 맞겠지. 다 막혀 있어. 근데 뭔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막말로 뭐라도 뭐 커피숍 뭐 테이크아웃점이라도 내가 하려면 해. 아니면 술집을 하든 뭐라도 하려면 해. 아니면 거기 이런 데서 일을 하려. 뭘할 수가 있어? 할게 없어. 왜? 네 마음을 못 잡으니까. 이해가?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점심 때잖아. 배는 고프겠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간단한 것부터.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밀면을 먹을까, 뭐 밥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뭐 랍스터. 먹을 거 천지야. 뭘 먹어야 될지 몰라.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어디 중심점이 없어. 뭘 해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연애를 하건 뭘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네는 승씨는 뭐니? 김씨예요. 어디 김씨? 함창이에요. 함창. 못 들어봤다. 우리 김씨 친구는 네가 지금 없어. 네가 없다고. 내가 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얘기한 거야. 뭘 느끼고 보여지고 막 귀에 들리고 막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럴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근데 그런 영은 있어.
네가 사람 잘 본단 말이야. 네가 보는 게 아니라 너한테 와 계시는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거든. 이 공허한 것 말이다. 안 채워져. 그리고 네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계속. 그냥 떠돌아다녀요. 이제는 찾으라는 거야. 신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무당이 되라는 뜻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가리공판이라고 하지. 들어는 봤지. 안 들어. 무당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으로도 살아도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일을 구슬 가리공판이라고 그래. 한 번쯤은 필요해. 근데 내가 봤을 때 무당이 돼도 넌참 잘할 것 같고.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여기 위가 없어서 발음이 새는데 내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뭘 하고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5년 됐어요, 딱 노른 지. 응? 5년 전부터 노른 근데도 지예요. 너 계속 더 노를 수도 있어. 네, 계속 놀아야 돼요. 돈안 떨어지고 어찌됐든 먹고 살만해. 그게 복인 거야. 근데 말이다. 그런 와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같이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돈 버는 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뭐가 이기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무당이라는 용어를 바꿔 얘기하면 보살이라고도 해. 김보살, 임보살, 박보살 해. 무당들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는. 그럼 그 보살의 불교 용어는 보하고 살피다예요. 굉장히 마음이 너 착하고 선해. 그래서 너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이롭게 살아, 남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너라는 존재가 귀하고 이롭게 살으라고. 보살로 살으라는 얘기야. 꼭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신이 계신다는 걸 존중하고 살다 보면은 뭔가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알게 되겠지. 그럼 무당이 안 되고 그렇게 그거는 내가 답을 못 주는 게, 자네한테 와 있는 신들께서 뭐 자네한테 무당을 하면서 불려달라고 할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내가 있든, 우리네가 있다는 걸 존중하면서 살아달라고 할지, 그거는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뜻을, 그러려면 한 번쯤은 가리공판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사람 믿지 말고 살아라.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남자. 지금도 한명 있지 않아? 몇 살이야? 2살 많아요. 그러면 45? 원숭이 띠네. 마음 많이 주지 마라. 자꾸 남의 걸로 보여줘서 물어본 거야.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없어. 세상에 길가에 피어 있는 잡초들도 이유가 있어서 나온대.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그치? 그럼 자네나 나나 이유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거 아니니? 그치? 근데 자네는 좀 스페셜하고 특별하게 나온 거야. 근데 그 특별함이나 그걸 자네가 못 찾고 있는 거야. 꼭 자네가 뭘 하고 자네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특별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자네는 못 찾을 거고 한 번쯤은 평범치 못하게 살고 있는 자네의 인생 자꾸 무속적에다 끌어들여서 내가 재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쪽은 자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가리공판이라는 것처럼 한 번쯤은 해봐. 답이 나올 거니까.
일반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자네한테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목적이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겠지. 아니면 또 나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쪽으로 가라고 하시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뭔가 그 결론이 나고 공판이 나야 살 거 아니야. 뭔 이거 살아도 재미도 없잖아. 얘는 가지? 네. 잘 가.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 제가 이번 달까지만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도 별반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가? 가면 또 오고 오면 그냥, 또 가고 그래요. 그냥 네. 보따리 싸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바람 쐬러 갔다 와. 터전까지 움직이고 막 그러지 말고 돈만 들어. 움직이는 게 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돈만 들고 너 힘만 들어. 네. 근데 넌 그렇게 하겠다. 알려.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터전을 옮길 것 같다. 저요? 얼마 전에도 옮겼어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얘기했잖아. 네. 정말 꼭 한 번쯤은 하라는 거 해봐. 그것도 굿의 일종인가요? 그건 굿이야. 굿이에요? 가리 공판 굿. 그러면은 그 굿에서 무당해라 하면은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당하라고 안 해. 너한테 오 신들이 계시면 그 신들이 말씀하실 거고. 네. 목적이 이렇게. 있고 이유가 있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차라리 제대로 와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뭘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만한 기운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있어. 나 실은 나 이렇게 나는 이제까지 무당 19년 차로 오면서 딱 세 명의 제자를 내렸거든. 네. 근데 지금은 내 밑으로 다섯 명의 제자가 있어. 내렸다는 건 내가 직접 신을 이렇게 내려준 친구들이 세 명인데 지금은 인연이 안 돼서 다 떠나는 갔어.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무당하다가 나를 찾아와서 내 밑으로 제자가 들어온 애가 다섯 명이거든. 그래서 난 다시는 제자를 안 내릴 거야. 근데 자네라면 내가 한 번쯤은 욕심 한번 날 정도로 잘할 것 같아.